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법 기초입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저는 이제 독일에 있었고요. 독일에 있었고, 미국에서도 좀 있었고, 시험 출제 좀 많이 했었고요. 시험 출제 좀 많이 다녔고. 그리고 이제 노무사 제가 한 두 번 정도 출제하고 채점을 했었고요. 자, 행정쟁송법이 이제 뭐냐가 중요한데, 행정쟁송법이 법학 과목이에요. 첫 번째는 법학 과목이라는 얘기는 다른 과목처럼 여러분들의 상상이나 응용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과목이에요. 이제 행정쟁송법을 제가 가르치면서 가장 문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연기 1기 때 아주 잘 외우셔서 굉장히 좋은 점수 맞으시다가 2기, 3기 때 가서 점수가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공부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험절 종중을 하다 보니까 한번 시험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한두 번 바짝 하고서 머리가 좋으시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다음에 안 읽으시면 그대로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결국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 과목은 특히 이제 행정쟁송법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외우지 않거나 대충 외워가지고 적당히 바리에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항상 망합니다. 그래서 법학은 수천 년 동안 역사로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개념에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안 외우셨다고 중구난망으로 쓰시면 망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법학의 좋은 점은 한번 정확하게 외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암기 과목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거에서 나오시는 뭐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 이런 사람도 소수적에 대학 다닐 때 한번 외웠던 것 같고서 평생 써먹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또 외울 때는 반드시 정확히 외워야 돼. 정확히. 정확히 안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안 외우지다 보니까 적당히 외우면 쓸 수 없는 과목이 법학 과목이에요. 적당, 정확히 외워야 되고. 근데 외우다 보면 외우는 게 어려워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학원에서 사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대로 스스로 이해하고 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외우기 위해서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서 외우면 좀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학이라는 것은 이 개별적인 암기 사항들의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 규칙을 로마법 시대 이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그마틱, 법리라고 얘기해요. 법리. 그래서 나름대로 개념 다음에는 요건이 나와야 되고 요건 다음에는 법적 성질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걸 따라가는 것을 법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리를 정확히 외우셔야 어디다 어떻게 답안을 쓸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에서 마주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걸 처음 보면 어디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십니다만 이거를 단계적으로 끊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행정쟁송법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학 과목이기도 합니다만 사례 과목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로스쿨 들어오기 전에 법과대학 과목들은 대부분 서술형으로 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주제에 있는 교과서 내용을 베끼면 됐어요. 특히 노무사의 경우도 과거에 그냥 서술형으로 시험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사례형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례란 것은 주어진 설문과 물음에 맞게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쭉 베낄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공부가 좀 안 되어 있거나 공부가 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응용력이 없으신 분들 보면 그냥 쭉 쓰고 있어요. 망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시는데 일부 강사님들은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 강사님들은 또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 선택이 여기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답안은 어떻게 써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우실 때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봐서 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법학에서는 법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써야 하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설문에서 물어보는 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써야 되는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데 그걸 법리라고 그러고 그 법리에 맞게 학설과 판례를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판례만 외우면 되지 않냐, 학설은 안 외워도 되지 않냐. 어떤 강사들은 학설은 제목만 쓴다고 가르치는데 정말 엉터리였던 소리입니다. 반드시 학설 명과 학설 내용과 판례를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걸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나올 필요도 없는 게 여러분이 교과서를 자세히 보시면 학설과 판례가 많은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학설과 판례가 없는 부분은 절대 시험 문제 나오질 않아요. 왜? 학설과 판례가 많다는 얘기는 아 이런 문제 갖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다툼이 있어서 판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여러분은 사례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설과 판례가 중요하다. 그러면 사례형은 도대체 뭐냐? 사례형은 사실은 법과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법과대학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양성도 중요하지만 판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양성하더라도 판사처럼 판결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교육으로 자리 잡은 게 사례형이에요. 사례형.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법학 지식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판결문을 써나갈 건지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일반 판결문보다는 좀 더 장황하게 여러분이 답안 작성하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례를 볼 때 복잡할 게 없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배우겠으면 일단 사례에서 쟁점을 찾아야 된다고요. 쟁점을. 예.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지만 결국 여기에서 뭐예요? 자, 영업정지 처분을 일부 인용했잖아요. 일부 인용하고 1월달에서 3월에서 1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처분을 했으면 일부 취소 소송이 가능하냐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일부 취소의 쟁점을 찾았으면 일부 인용적에 대해서 쟁점에 맞는 교과서의 내용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과서의 일부 인용적에 대한 개념, 학설, 판례를 갖고 들어와서 법리에 맞게 쓰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처음에 법학의 기본 개념을 알고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기본적인 문제 풀어보고 그래서 막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맞게 쓰는 게 여러분의 기본 목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안의 경우는 뭐냐? 일부 인용 재결이 쟁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봤을 때 대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을 물어봤다. 그러면 대상적격을 쓰시고 대상적격의 개념, 대상적격은 일단 처분이 있고 행정심판에 재결이 있었으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게 돼야 될 거니까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처분이냐 재결이냐 아니면 재결 수정에 대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인용 재결일 경우에 거기에서 재결로 봐야 되냐 처분으로 봐야 되냐는 학설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쓰시고 마찬가지로 피고적격을 물어보면 피고적격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개념을 쓰시고 사례의 적용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제소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개념과 원칙, 예외, 사안의 적용 이런 식으로 사례를 풀어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라고요? 행정대응수법은 기본적으로 법학과목이다. 법학과목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수많은 현상들을 가장 간결한 단어로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해놓은 것을 뭐예요? 외우셔야 되는 과목이다. 두 번째, 사례과목이다. 사례과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주어진 사례의 쟁점을 잡고 그 쟁점에 맞는 법리와 학설 판례를 쓰는 게 여러분들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제 경향이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는 그냥 서술형을 냈어요. 서술형을. 제가 예전에 시험 출제 들어갔을 때도 논무사는 서술형을 냈고 중복해서 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례형으로 시험 문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례형으로. 그래서 2010년부터 사례형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1문으로 바뀌다가 요즘에 2문도 사례형으로 나오고 심지어 요즘에 3문까지 사례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3문은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자, 논문사의 좋은 점은 뭐냐? 중복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복을. 그래서 주제가 같이 반복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기속력이라든가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런 것들은 경련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는 게 여러분한테는 큰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2012년이나 13년에 출제 범위를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들어온 교수님들이 대부분 교수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뭘 모르고 출제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인 건 최근에는 범위를 이탈하는 경우 없어요. 그럼 범위 이탈이란 것은 뭐냐? 행정쟁송법에서만 내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행정법에서 내면 즉 행정법 총론에서 내면 범위 이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다. 그러면 일반행정법이나 다른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냐? 이걸 중요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답안에 쓰는 내용이 아니에요. 답안에 쓸 경우는 범위 이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강의한 내용은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해수법을 배우는데 위법과 부당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법학을 한 번도 안 배웠으니 그런 기본 개념들을 공부하시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못하면 어떻게냐? 본 과정 들어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하면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쉽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여러분 유치원 가면 국민학교, 초등학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에서 원래 30년, 40년 전에는 가나다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종합장애라고 만들어가서 거기다가 뭐예요? 기역, 니은, 아, 나 이런 거 쓰는 연습들을 맨날 시켰어요. 지금 초등학교 가면 뭐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왜 안 시켜 떠드는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행정쟁송법도 행정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조금 알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범위탈은 별거 없기 때문에 그 일반 행정법에 대해서 너무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일부 강사님 중에, 학원 강사 중에서 한 반 정도가 범위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는 출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 2012년과 13년에 신출 교수 몇 명 들어갔을 때 외에는 범위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범위탈 없는 지가 10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상한 문제 낸다고, 아, 그게 좋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상하게 또 그런 거 좋아하시면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포비아로 가시면 되고, 저는 더 이상 범위탈은 100% 없다고 얘기하면 못하죠. 왜냐면 그때그때 시험 들어가서 달라지니까. 근데 출제 경향상 보면 없는 게 맞다. 다만,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동 사례가만 출제가 되느냐? 노동 사례가 출제된 경우가 이런 정도예요. 즉, 노무사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은 메인 과목에서 그냥 법과대학 내에서는 로스쿨에서는 메인 과목도 아니에요. 로스쿨에 있는 사람들 시험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노무사를 시험 출제 안 들어가신 분은 잘 모르신 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시험에 들어오셔서, 아, 노무사 들어왔으면 노동법 문제를 내야 되는 건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처음 들어온 교수님들이 강박적으로 노동 사례를 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행정이라는 것은 노무사, 노동 사례만 갖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동 사례의 기본적인 분쟁 구조는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여기서 나온다라는 착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최근에 생각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즉, 공무원 시험 객관식처럼 어떤 팔레트 뜯어와서 문제를 내놓고서 문제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무사처럼 공부 기간이 짧으신 분들한테 쥐약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또 출제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출제예요. 왜?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원 강좌 강의나 듣고 교재나 뵙기다가 그냥 드립다 쓰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살짝 틀어놓으면 못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판결의 기속력이라 쓸 것을 처분청이 부담해야 되는 의무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처분청이 부담해야 되는 의무로 갑자기 처분청이 부담하는 의무라는 두 구절만 집어넣었더니 학생들의 40%가 답변을 못 써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기만 했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기속력이라는 게 뭐예요? 판결에 따라서 행정청이 부담해야 될 의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기속력을 물어봤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행정청이 부담하는 의무래 이러니까 답안을 40% 못 쓰시는 황당한 일도 발생합니다. 근데 최근에 2, 3년 동안 생각하는 문제를 내는 게 변시나 행시에서 유행했어요. 근데 이게 꼭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가장 학원 이제 노무사 같은 경우는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가장 학원 강사들이 히트쳤던 게 2019년 문제죠.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쓰라고 청주대학에 있는 저랑 친한 교수님이 출제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확인이야? 무효 확인 소송 쓰라고 가르친 강사가 1타 강사 중에 두 명이 있었어요. 이런 망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때 시험 중에 시험 본 학생의 거의 한 반수 가까이 무효 확인 소송을 쓴 적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똑같은데 저는 어떻게 가르쳤냐? 자,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성은 확인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의무의 방점이 있다. 의무라는 것은 뭐예요? 공법상 의무죠. 공법상 의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사법상 의무와 공법상 의무죠. 그러면 당연히 당사자로서 써야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젊으시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떠들면 좋아하세요. 그래서 약 파는 걸 좋아하시는데 약 파는 거 좋아하시면 글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행정연수법에서 정확하게 배우는 게 중요하지. 누가 무슨 그럴싸한 얘기한다고 해서 어머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팬덤해가지고 시험에 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행정의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냐. 원칙적으로 행정연수법이에요. 행정연수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외우고 여러분들이 공부만 조금 열심히 하면 행정연수법은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왜? 이거는 교과서에 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들한테 논무사 시험 본다에 대해 있으면 바보 아니냐 얘기했어요. 왜? 옛날에는 행정이라는 게 교과서에 100페이지밖에 안 됐어요. 100페이지만 외우면 되는 100페이지만. 그리고 옛날 서술형일 때는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문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 행정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사실은 대다수가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학원에 와보니까 노무사에서 수석하신 분도 행정 보면 뭐 40몇 점, 50몇 점 맞으신 분인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정은 공부를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행정이 그 고득점 과목이 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행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아주 심각한 불이타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 시험 문제를 60점을 그냥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가 한 30개밖에 안 되고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무리 변형을 해봤자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일정하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70점 못 맞을 이유가 사실 하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시는 과목들 열심히 하신 분은 행정이 쉽다. 그래서 가끔 여러 번 스터디하거나 이제 카페 같은 데 올라온 걸 듣잖아요. 행정이 어떤 양반들은 남들 어렵다고 추하다고 그러는데 행정이 뭐가 어렵냐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공부가 좀 돼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위에서 보시면 행정 잘하는 사람도 되게 잘해요. 그리고 실제 채점해 보시면 행정 시험 본 사람 중에서 한 10% 정도가 70점대로 오가요. 그게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노무사는 10% 뽑는 시험이잖아요. 열심히 조금 하시면 행정이 가장 쉬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법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례만 좀 바뀌는 것 뿐이지 벗어나질 않고 새로운 내용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잘 외우고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출제 난이도는 범위는 적은 편에 높은 편이죠. 옛날에는 사례형일 때 막내인데 지금 서술형으로 바뀌면서부터는 뭐예요? 출제 범위가 적으니까 중복도 효용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판례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약간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참 학원에서 보면 뭐 막 이렇게 가르치자 이렇게 그러면 막 어쩌고저쩌고 뭐 두 문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와 좋아요 하고 뭐 박수 짝짝짝 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잘하는 건지. 자, 중요한 것은 행정은 여러분들이 사례를 풀어주면 이 사례를 풀어나가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사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염두에. 자, 행정 노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과대학에서 노동법을 배우신 분도 있고 행정법을 배우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로스쿨은 학생들 시험을 안 보다니까 안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행정을 처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 복잡하고 양도 많고 이래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안 보시고 수험서를 본단 말이에요. 수험서가 간단해요. 그리고 잘 요약돼 있어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출제는 어떻게 되는 출제는? 출제는 교수들이 출제한단 말이에요. 학원 강사가 출제하지 않고 교수가 출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수험서에는 교수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타강사, 와,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이 최고야. 교수님 아는 교수님 있으면 물어보세요. 누구누구 학원 강사, 일타 강사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애들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왜? 수험장에서는 교과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학원에서
나눔 문제만 자꾸 반복하고 아니 이상한 문제만 내요. 근데 실제 문제는 뭐예요? 판례를 중심으로 내거나 아니면 교수님들끼리 법리에 맞게 간단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도 어떻게 쓰냐? 내용도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법리에 맞게 쓰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학원 가다 보면 뭐예요? 뭐 이상한 걸 많이 내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이상한 문제를 많이 내고 그런 문제 잘 내면 또 인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위법과 부당으로 구분한다든가 헛소리하는 강사님들이 가서 늘어나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런 걸 잘해야 이 바닥에서는 최고니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맨날 그 짤만 보지 말고 좀 사람이면 사람답게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생각을. 자, 행정연수법을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수험생이 제일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다만, 교과서는 안 보고 맨날 수험서 이것저것 뭐가 좋대더라, 뭐, 이러니까 이해도는 되게 떨어져 있는 거죠. 공부는 많이 하는데. 자, 그럼 행정연수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겠냐? 사실은 학원 강사예요. 왜? 밥 먹고 이 사람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일타 강사는 뭐예요? 인생의 전부를 이런 뭐 학원 감옥에만 올인하고 있잖아요. 제일 잘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학원 강사도 이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학원 강사 새로운 거, 새로운 판례, 이런 건 잘 베끼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학원 강사가 기본적으로 무슨 스칼라십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은 대학 나와서, 아니면 학원 강사도 유명하니까 먹고 살려고 대학원 다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전문적인 스칼라십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학원 강사해서 돈 잘 버니까 순발력은 있으시죠.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인기하고 영업하면서 이상한 데로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행정쟁소법을 출제하고 행정쟁소법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 누구냐? 사실은 가장 게으른 교수들이에요. 왜? 교수님들은 공부는 안 하지만 뭐예요? 이미 수십 년간 학문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요. 근데 답안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시면 지금은 저 강사가 왜 저런 헛소리하는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2기, 3기 가서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제가 이런 문제는 출제 안 될 겁니다 얘기할 때 그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올해도 갑자기 3기 때 다른 강사님, 1단 강사님 듣다가 넘어오신 분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냐 했더니 도대체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모의고사 봐라 했더니 그 1단 강사님 거 열심히 듣다가 저한테 넘어와서 아 이제는 자기가 뭘 써야 되는지를 알겠고 이제 눈이 뜨이는 것 같다고. 당연하죠. 저는 어떻게 써야 되고 뭘 써야 될지를 정확히 보여주니까 뭐가 틀렸고 맞았고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사설이 길었고요. 자, 수험생은 두 가지겠죠. 법학 전공자가 있고 비법학 전공자가 있는데 법학 전공자라도 옛날 법과대학처럼 160학점이 아니고 요즘은 뭐예요? 35학점만 듣게 돼 있죠. 전공과목을. 그러다 보니까 뭐 법학 전공자라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법학 전공자가 민법이나 이런 기본적인 과목을 있으니까 법에 대한 기초 법지식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법학 전공자도 어차피 행정법은 어려워요. 어렵고 특히 행정전수법은 더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또 비로스쿨 같은 경우 요즘 일부 학교들은 사례를 안 다루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사례를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 법학 전공자도 어떻게 어렵다. 근데 비법학 전공자는 어떤 문제가 있냐? 기본적으로 민법 총칙이나 법학 개론을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법리 이해나 암기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행정연습법 강의 듣는다고 와가지고 책을 딱 펴놓고 감상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백날 학원 다녀야 붙을 수가 없어요. 행정은 감상해가지고 뭐 시 쓰는 과목이 아니에요. 교수가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표시해가지고 밑줄 치고 외우는 게 중요하지. 그래 넌 떠들어 나는 딱 책 펴놓고서 예? 밑줄도 안 쳐요. 그냥 보고만 딱. 그래가지고 행정은 느는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이해하시고 집에 가시면 복습을 해서 그 외우라고 한 것을 절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우고 나면 그 다음번 얘기할 때 아,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저희가 법과대학 다닐 때는 고시방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소집을 해가지고 입학 전부터 책을 외우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시반이 아니더라도 대학교 한 3학년쯤 되면 보통 법 과목을 한 5번, 6번 정도 봐요. 그러면 젊었을 때 5번 정도 책을 보면 다 외우고 있으니까 한 3, 4학년 되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어떤 경우 책도 안 갖고 들어가는 애들도 많아요. 책 안 갖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백지 하나 놓고서 저 교수가 떠드는 게 맞나 틀리나 토치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법대 교수님이란 분도 대부분 서울대학 나와서 고시 공부도 안 돼서 교수가 됐기 때문에 박사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을 그대로 외워서 강의했다고요. 저희가 대학 법과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딱 들어오시면 9시 건너편 시계를 보고 9시 땡 치면 떠들어요. 그래가지고 12시 땡 치면 수업 딱 끝나요. 근데 뭐 하고 있냐? 모 교수 책 헌법학 개론을 그대로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3학년쯤 되면 공부가 내가 열심히 돼 있으면 아, 저 교수님이 오늘 토시 몇 개 틀렸나 발음정차 체크하고 앉아 있는 거죠. 수업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그저 외우는 경우에는 이제 수험 교재가 좀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바람직한 건 교과서를 학원도 안 다니고 직접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나오시려고요. 학원에 나와서 어떻게 하시냐? 조금 이해하시고 기본적으로 뭐예요? 암기하시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래서 행정법은 어떻게 되냐? 이해하시고 암기하고 응용하는. 이해, 암기, 응용 세 가지가 기본적인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가 충분한 수험생인 경우 잘 외웠는데도 답안을 잘 못 쓰는 학생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행정재정법의 법체계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응용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응용을 늘리면 어떻게 되냐? 저한테 와서 어떻게 답안을 쓰고 어떻게 답안을 하나하나 매듭정해야 되는지 배우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답안에 대한 체계를 확립해가지고 답안을 써야 될 것과 쓸데없는 강사들의 헛소리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써야 할지도 보고 모범 답안이나 채점을 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방법이 하나예요. 외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공부가 안 돼 있는 학생일수록 팬덤이 강해요. 그래서 누가 1타 강사더라. 아, 어떤 강사가 이상, 여기에서 새로운 학술을 주장한다. 강사가 새로운 학술을 주장하면 99%는 뻥이에요. 왜? 새로운 학술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판례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학문적인 근거가 있을 때 떠드는 거지. 학원 강사가 학문적 근거가 없는데 떠드는 건 다 개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요런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인기 좋아하시는 분은 인기 따라가는 거고 뭐 답안 잘 쓸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암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법리를 이해하고 체계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개념 외운 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다른 거 다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오시면 뭐예요? 답안에 써야 될 내용만 강의가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 사례집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연습하니까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정확히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공부하고 다양한 유형을 검토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많이 내는데 제가 내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신 노무사 시험의 수준과 가장 일치할 겁니다. 왜? 제가 실제로 출제도 들어가 봤고 채점도 해봤기 때문에 저보다 이 바닥에서 문제를 내본 경험이 있거나 채점해본 경험이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뭐가 답안이고 뭐가 헛소리인지를 정확히 간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보시면 된다. 자, 그럼 제 말 한번 들어봅시다. 기존의 사례집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사례집 지난번에도 어떤 1타 강사 사례집을 갖다가 우리 제자가 사줘가지고 봤는데 전 돈이 아까워서 안 사는데 사주더라고요. 사주 봤는데 보고서 집어던질까 이거를 갖다가 저도 인터넷에 올려놓고 책을 팔아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도대체 내용은 맞고 맞는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 왜? 근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니죠. 그분이 1타 강사 말은 잘하니까 1타 강사겠죠. 한 번도 그분이 뭐예요? 채점해보거나 출제해본 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뭐가 답안인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양이 많으면 좋은 답안. 그 생각하시죠. 자, 제 문제 좀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집에 무슨 뼈대만 있냐 얘기하시는데 또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쓴 제 문제집에 있는 사례집을 답안지에 한번 옮겨보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못 베낀단 말이에요. 실제 답안에는. 그러니까 저는 써야 될 내용만 가르쳐요. 쓸데없는 얘기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스터디 하면서 뭐 답안을 화려하게 쓰고 뭐 자기가 뭐 수석 합격했다고 뭐 이게 모범 답안이라 쓴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카페에 올리는 사람들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실제 뭐 논문서 답안을 그렇게 잘 쓴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넘어갈 필요 없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채점 아까 말씀했지만 저는 실제 출제와 실제 채점 방식에 기점하니까 딱 써야 될 것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모의고사 보는 게 무슨 장점이 있냐? 저한테 오시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모의고사를 보시면 사실은 죄송한 게 팩트 폭행을 좀 당하시죠. 왜? 다른 강사님들 하면 50점 만점에 49점, 48점 맞다가 제 모의고사 50점짜리 오셔서 갑자기 십몇 점 맞으시면 강의 수강 포기하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 팩트 폭행을 다니니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저한테 모의고사 받은 점수하고 플러스 알파 하면 실제로 논문서 받는 점수예요. 그럼 저한테 와서 20점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저한테 와서 20점을 넘겨서 저한테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맨날 한 4.5점 받는 사람들은 실제 논문서 시험에 가서 60점대 이상 맞기 때문에 합격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한테 30점 이상 받는다? 당연히 합격하죠. 네. 근데 저한테 와서 십몇 점 받으신 분이 합격할 것은 전혀 없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학원에서 모의고사 봐서 50점 만점 48점 49점 만점 어머 기분 좋아. 그게 노무사 시험하고 무슨 합격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만 좋은 거지. 저한테 와서 십몇 점 맞으면 아 내가 여기서는 안 해갖고 이거 엉터리로 외웠다는 걸 확인하면 그걸 보충해서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지. 아니 십몇 점 맞은 점수로 48점 줘가지고 뭐 기분 좋아. 학원 학생은 늘겠죠. 학생은 많겠죠. 왜? 잘한다고 자꾸 해주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서 열심히 강사는 내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잔인하지만 팩트 폭행을 당해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 실력을 정확히 아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메이크업을 해나가서 시험에 붙는 게 목표지. 여러분이 맨날 학원에 와가지고 어머 우리 강사님 최고예요. 잘했어요.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개별 첨삭 지도를 안 해주고 있는데 3기 때 와서는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개별 첨삭 지도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왜? 제가 답안지에다 표시를 해주지만 직접 만났을 때 당신은 이게 문제예요. 당신은 이게 문제예요. 얘기하면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즉, 어떤 학생들은 뭔가 막 쓰는데 내용이 흔들리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안 외웠잖냐고 한마디 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 그러면 교과서를 좀 더 철저하게 교재를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열심히 쓰시는데 자꾸 쟁점을 놓쳐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열심히 잘 외워서 잘 쓴다는 얘기는 단기간에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자꾸 왜 틀리냐?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문제를 안 다뤄본 거예요. 그냥 응용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응용력이 떨어지면 뭐예요? 사례집 보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문제를 이렇게 바리에이션 해야 되는 걸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 첨삭지도 한마디에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 자, 행정연습법은 결국에서 저는 슬림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법리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뭘 써야 될지 정확히 연습하고요. 답안 쓸 거는 쓸 것과 안 쓸 것,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구분해가지고 모범 답안에 써야 되는 것만 가르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 모의고 점수와 여러분들이 실제 논문사 시험의 점수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답이 되겠고요. 자, 행정은 어떻게 가르치냐? 저는 연기 때는 제가 몇 년 해보니까 교재 공부 다 필요 없더라고요. 연기 때는 일단 기본적인 PPT 가지고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시키고 아 이거는 전체적인 행정법 구조 중에서 여기에 해당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기 때는 PPT를 할 테고 그냥 했더니 또 다른 강사님들 모의고사 본다고 여러분들이 잘 또 안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1기 때는 연기 때는 기본고사라고 그래서 기본 개념을 단답형으로 쓰게 만들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그래서 강의 듣고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개념,
뭐 예를 들면 행정 18, 행정 18의 개념 이걸 쓰도록 단답형 시험 문제 내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단답형 시험 문제 내는 게 심심해 하시니까 서술형 문제로 하나 기본적으로 쓰는 문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 때 목표는 기본 개념을 잡고 이해하고 외우고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 때는 뭐 하냐? 일기 때는 왕창 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행정재행소법 제가 3판인데 이제 4판이 나올 거예요. 이 교재를 달달달 듣고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일기 때부터는 PPT 안 쓰고 그냥 교재 가지고 밑줄 쫙 여기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외워야 돼요. 이것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안 보니까 다루라고는 다 모의고사마다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기출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사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 모의고사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2기 때는 뭐 하냐? 자, 연기 때 이해했어요. 1기 때 암기했죠. 그러면 뭐예요? 2기 때는 응용을 해야겠죠. 응용. 응용을 하는데 아직 초보적이죠. 그래서 기본 모의고사를 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쓰고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을 공부하고 답안 작성 연습을 하겠어요. 이때 교재는 뭐냐? 사례 연습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나서부터는 사례 연습으로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응용적인 내용을 달달달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 3기 때는 시험 문제 수준을 높여서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이타에 대비한 응용 모의고사로 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용 모의고사로 가면서 뭐예요? 응용력을 배가하고 최신 판례가 나온 게 있으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출제 경향으로 중요한 문제, 안 중요한 문제, 불이타 대비용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다만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연기 일기 때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와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보니까 50점 만점에 30점 막 나오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접고 다른 거 인사관련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망하죠. 행정은 시험 보는 순간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물론 자기가 공부를 잘하면 조금 비중을 낮출 수도 있겠지만 접는 순간 여러분처럼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휘발성이 때문에 휙 날아가요. 그리고서 2기, 3기 때 와가지고 시험 보시다 성적 나쁘게 나오다가 저를 탓하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공부 안 하고 있지 않냐고. 물어보면 팩트 폭행 당하니까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강의 안 듣겠대. 그럼 어떻게 듣지 말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책임 있는 거예요. 내가 연기 1기 때 기출모의고사 시험은 뭐예요? 나왔던 거니까 전날 막 외우고 와서 쓰면 잘 쓰죠. 근데 이제 주제가 넓어지면 모의고사를 내면 못 써요. 그건 뭐예요? 안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 외우고 있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아 승질난다고 나 시험 점수 나쁘다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일타 강사님한테 찾아가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서 공부가 늘어나진 않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팩트 폭행을 가끔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또 그렇게 안 하시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연기 때도 그냥 그러고 일기 때도 그냥 그러다 마지막도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연기 때 외우면 좋은데 한 번에 다 외울 수가 없으니 연기 때는 기본 개념을 외우시고 일기 때는 정말 교재를 달달달 외우시라는 거예요. 20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다섯 번만 외우시면 돼요. 다섯 번만. 네. 그래서 외우시고 나고 시험 문제 대비하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원래 행정할 때는 저는 저한테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단과반 학생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올해부터 종합반이 생기면서 종합반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3기 때 팍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3기 때.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강의를 듣다가 답안 쓰는 게 뭘 써야 될지를 혼동하시는 거죠. 와서 이제 저한테.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공부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기존의 강사들이 가르치는
그 모의고사와 답안 쓴 요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오신 분도 있는데, 뭐 그런 분 중에서 저랑 잘 맞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는 거는 처음에 나왔던 다음 카페에 답안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안을 드리겠고요. 자, 서술적인 내용을 했고, 잠깐 쉬었다가 기초인문 특강 하겠습니다.